엿보시죠. 함께해 주십시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입니다. 요즘 사회 어디서나 보이콧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등장했지만 사실 경제 분야에서는 불매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렸는데 1879년에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에 소작농을 쥐어짰던 토지관리인의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보이콧이라는 게. 뭐 우리는 SPC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금 SNS를 중심으로 아주 불길처럼 번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래퍼이자 디자이너죠. 카니에 웨스트 최근엔 뭐 이름을 예로 바꿨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거듭하면서 협업하던 아디다스나 헐리우드가 손절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당장 불매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 주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뭐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 불매운동이 우리 기업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노동자들 일단은 산재사고가 최근에 불매운동의 계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회사가 아니란 대응을 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 불매운동 기름이 붙은 것 같아요. 기름이. 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 노 기자가 자영업이나 기업 취재하시니까 역시 그 대응이 문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처럼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예. 이제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이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회사가 이제 전사적으로 모든 경영 역량을 총 동원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위기 관리를 해야죠. 네, 예. 네, SPC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다음 날 뭐 런던 진출한 뭐 성과를 보도자료를 내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너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였죠. 예. 또 그 이제 장례식장에 빵을 보냈는데 재고 빵을 보내고 참. 네, 또 이제 빵을 만들다가 그 빵 사고가 났는데 그 빵을 보낸 것도 그렇지만 또 이제 예. 팥빵을 보낸 것도. 원래 팥이 그 귀신을 쫓는다 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잘 안 쓴다고 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동짓날에도 귀신 쫓는다고 이제 팥 단팥죽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섬세하지 못했고 예. 좀 관심이 부족했다. 점에서 좀 소비자들의 공분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예전에도 사실 뭐 노조 파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매운동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불매운동의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사고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예. 바로 이제 증시 주가가 한 10% 넘게 빠졌고요. 예. 또 그 이제 매장의 매출도 한 20, 30% 가까이 빠졌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불매 운동이 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예. 또 엊그제는 다시 한 8% 가까이 또 주가가 반등을 했고 오늘도 보니까 좀 강보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대 대목이 빵도 그렇고 그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겨울이 대목이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게 이제 크리스마스에 잘 그렇죠. 팔리기 때문에 케이크 잘 네, 그때 또 얼마나 이제 전년 대비 유지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매출이 빠진다 그럴 때는 경쟁 업체가 반사 이익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CJ 그 뚜레쥬르 쪽에 물어봤는데 예. 매출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뭐 매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라고는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뚜레쥬르가 예. 그러면 예. 한 3분의 1 정도 되죠. 3,500개 정도니까 파리바게뜨가. 예. 그래서 뭐 적은 거는 아닌데 예. 약간서 표정 관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SPC가 이 제빵 시장을 거의 독 과점 하다시피 해서 네. 네. 아직은 그렇게 숫자로 경쟁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문제는 SPC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불매운동은 좋은데 피해를 보는 건 그 가맹점주니까 자영업자 아니냐. 네. 여기 취재해 보셨을 텐데 그렇죠. 어때요 여기는? 그럼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네. 소비자들도 좀 약간 그 헷갈리죠. 그러니까. 예, 네, 이거 점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자영업자가 네. 피해 보는데. 해서 좀 뭐 망설여지는 것도 있는데 예. 그래도 여론은 보면은 항상 이제 그래도 본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불매 운동뿐이다. 예. 해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파리바게뜨 전직 가맹점주 협의회장과 통화를 했는데 예. 지금 매출이 한 30% 정도 빠졌고 그래서 점주분들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예. 평소에는 글이 한 20개 정도 올라오는 잠잠한 방이었는데 지금 막 200개 이상 막 떠들썩해서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본사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예. 그래서 뭐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본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피해를 본 가맹점주,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자영업자들이 본사에 손해배상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원론적으로는 총론적으로는 이제 가맹사업법상 예. 뭐 가맹점주가 본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애매한 게 일단 그 가맹 계약이라는 게 4인 간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가맹 계약서상에 좀 구체적인 그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점주가 을이다 보니까 예. 그 계약서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본사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이제 불리한 조항을 넣을 리가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좀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사한테 그거를 요구를 하면 이제 찍힐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나중에 네. 계약 연장 안 해준다. 그럴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섣불리 하긴 어렵죠. 예. 아까 카니에 웨스트 관련 불매운동 말씀드렸는데 특히 예민했던 게 이 래퍼이자 디자이너는 아디다스라는 브랜드하고 오랫동안 협업을 해왔는데 독일 브랜드다 보니까 독일은 그 반유대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매운동 나서자마자 바로 손절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 뭐 산재사고나 위생 같은 문제 터지면 오너 리스크도 그렇고 이 주요 선진국들도 이렇게 불매운동에 나섭니까? 보이콧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취재를 했는데요. 예. 이제 미국이랑 그 일본, 중국 사례를 봤습니다. 예. 해외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것까지 불매운동을 하나 할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 소비자분들이 이제 그 주권자로서 행동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올 3월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러시아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예. 코카콜라랑 맥도날드가 바로 이제 철수 선언을 안 했다 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주가가 거기도 이제 막 10% 이상 빠졌고요. 예. 그래서 결국 한 5월, 7월에 연달아서 이제 철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뭐 대만 문제 같은 좀 그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예. 우리나라보다는 좀 불매 운동이 이렇게 심하진 않다고 해요. 그 중국의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던 예.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긴데 예. 일례로 이제 2014년에 중국에 이제 육류 가공 회사가 있습니다. 상하이 예. 푸시 식품이라고 예. 여기서 유통 기한이 한 보름 이상 지난 썩은 고기를 납품해서 그 중국 맥도날드랑 일본 맥도날드도 그게 납품이 돼가지고 양국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중국에서는 오히려 금방 잠잠해졌는데 일본에서는 3년 가까이 그 여파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네. 3년. 네. 뭐 이러다간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기간인데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일단 소비자들이. 네. 조용히 끊는다고 합니다. 아. 예. 난 불매운동 한다,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SNS 올리고 이러진 않고, 예. 그냥 조용히 안 오고, 근데 정말 다신 안 온다. 아. 정말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사 뉴스 이렇게 막 떠들썩 하고는 이제 지나가는데, 예. 아예 이제 다큐멘터리로 막 몇 부자씩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해요. 뭐 예. 맥도날드가 뭐 창립은 언제 했고 어떻게 성장해 왔고 이런 스토리부터 쭉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렵다 해서 뭐 실제로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파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한 2002년에 수입 쇠고기를 국산 쇠고기다라고 둔갑시킨 유키지루시라는 회사가 예. 불매운동을 맞아서 2002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일본의 불매운동은 보여주고 있군요. 네. 그 관건은 기업들 입장에선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불매운동까지 갈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소비자 마음을 다시 연 반전의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그 중국의 예. 하이디라오라는 그 허거 체인인데요. 네, 예. 여기서도
위생 문제로 뭐 이제 그 주방에서 쥐가 나오고 예. 뭐 숟가락으로 배관 공사를 배관 청소를 하고 예. 뭐 이런 게 이제 잠입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영상에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사과가 정말 모범적 사례다라고 꼽히는 게 이제 경영진이 회장이 보도가 난 지 3시간 만에 사실을 인정했고 2시간 뒤에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해서 바로 경영 중단을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그 위생 책임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완전히 그 매장을 싹 고쳤습니다. 그래서 네. 아예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뭐 스마트 매장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뭐 이제 기술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더 신뢰를 얻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교재에도 늘 나오는 건데 가장 빨리 네.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해라. 네. 카카오 먹통 사태도 그렇죠. 봤지만 무슨 딴 얘기하다가 늦어지고 네. 다른 핑계 대기 시작하면 이건 뭐 최악으로 가는 건데 지금 SPC 불매 운동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SPC의 이번 이제 경영진 사과는 예. 그 하이디라오랑 비교했을 때 정말 시기도 늦었고 그렇죠. 네, 내용 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SPC 다녔던 한 15년 다니다 나온 직원분을 이제 어제 만나서 들었는데 예. 본인은 그 회사에 대한 그래도 애사심이 있다. 왜냐하면 선진 프랜차이즈의 삼성이라고 불리거든요. 아, SPC가 그러니까 예.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 이렇게 조 단위 매출을 내고 해외까지 진출한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예. 사실상 최대 프랜차이즈고 예. 그래서 SPC를 다니다가 뭐 이제 대학의 프랜차이즈 학과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재사관학교 역할을 하는데 예. 그래서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예.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지탄받는 부분이 안타깝다. 물론 이제 잘못은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불매운동이 지속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는데 예. 사실 기존의 뭐 대한항공 땅콩해양도 그렇고 강력한 경쟁자가 없으면은 이게 좀 이제 대체제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예, 지속되지 않더라. 예. 네, 근데 이제 뭐 성공 사례로 꼽히는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메일유업이랑 매출이 1조 안팎으로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대체제가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그 미국의 맥도날드가 이제 러시아 침공 때 철수를 늦게나마 선언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 투자자들이 조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움직였죠. 네,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이제 투자자들이나 거래처 이런데도 지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거래처 이런 곳이 일어서면 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4,9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26명 발생했고